안녕하십니까 AK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백강룡입니다. 오늘도 박선미 부장 모시고 백강룡의 이슈백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부장님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그 중국이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시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달 초였죠. 이달 1일 중국이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한국이 무비자 대상에 포함된 것은 1992년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8일부터, 오늘이 7일이니까 내일부터죠.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제 비즈니스, 여행, 관광, 친구나 친척 방문, 뭐 환승 목적일 경우에는 중국을 무비자로 1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네. 이제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제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무비자 시범정책 대상국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을 비롯해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 지역입니다. 여기서 무비자 시범정책에 일방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네. 왜 상호가 아니라 일방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를 혹시 아세요? 일방이라는 말 자체가 네. 나하고 얘기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정하는 거겠죠? 네. 한국은 여전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호 협의에 따라 양국 모두 상대 국민 입국 시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상호 무비자 대상국이 아니라는 네. 얘기입니다. 즉 이번에는 뭐 여전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한국인이 이제 중국으로 갈 때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건데요. 여기서 당장 내일부터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더라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한시적인 일방적 사측 면제 방침 발표 관련해가지고 유의사항을 지난 5일날 공지했는데요. 네. 이 공지에 따르면 무비자로 중국 입국 시 입국 목적이랑 체류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소명해야 되고요. 네. 중국 방문 뒤에 떠나는 귀국행 비행기나 뭐 제3국으로 간다면 제3국행 항공권 그리고 중국 체류 시 숙소, 지인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 비자가 필요 없더라도 중국 도착 후에 주숙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네.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에디터는? 아, 없습니다. 중국에 가본 적은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네. 그런 숙박시설이 아니고 내 친구네 집에서 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숙 등기는 이제 외국인이 임시 거주 등록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그 중국 출입경 관리법에 따르면 중국에 머물 때 중국 도시에서 이제 입국 24시간 내에 전입신고격인 이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에 체류할 경우에는 보통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해줘요. 이렇게 네. 여권을 주면 기록 같은 거 하고 복사하고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아. 이게 다 주숙등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호텔에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라 뭐 중국에 있는 친척 집에 간다던가 친구 집에 간다던가 할 때에는 따로 파출소, 인근에 있는 파출소를 방문을 해서 주숙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그걸 파출소까지 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여행객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요. 거기서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벌금이 세요. 하루에 500위안 정도인데 한국 그 하나로 따지면 한 9만 7천 원,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신방첩법이라는 거를 진행을 네.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반간첩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주의도 좀 필요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이어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의 집행 절차를 좀 구체화해서 또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 절차 규정을 마련했어요.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반간첩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걸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니까 뭐 지도나 사진이나 통계자료 같은 중국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고요.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지역에서 촬영 행위도 해당합니다. 또 시위하는 모습을 중국에서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현장이 있었을 때 그곳에 있다던가 아니면 시위대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간첩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뭐 포교, 야외 선교 이런 중국에서 금지된 종교 활동들을 한다면 이것도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이 반간첩법을 중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비자 면제 정책으로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가게 될 경우 어떻게 보면 이 반간첩법을 많이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도 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어요. 여행 갔다가 이 반간첩법으로 적용돼가지고 붙잡히는 사례가 나올 리스크가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최근에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이분은 이제 여행 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그 삼성전자 근무 경력이 있는 한국인 한 명이 그 현지 반도체 업체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서 근무했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그 중국 당국으로부터 연행이 됐고 올해 5월에 구속 조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반영된 게 반간첩법 위반 행위인데요. 이게 사실 뭐 우리 쪽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현지에서 자의적으로 이걸 법 판단을 해서 행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도 여행을 갈 때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이 왜 이렇게 한국에 갑작스럽게 이제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했을까요?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 관광객을 많이 받아야지 라는 게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그 흔히 말하는 국제 정세가 중국이 좀 고립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고 트럼프는 중국을 거의 뭐 이렇게 배신 때리는 분위기라 그럼 나는 너희하고 친한 한국하고 친해질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북한이 러시아 편을 확 들어주면서 둘이 너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걸 이렇게 좀 그러면 나는 한국하고 다시 친해질래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내수를 살리고 싶은 그 욕구가 아마 중국은 클 거예요. 중국이 지금 경제성장률 5%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많이 꺾여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객을 많이 관광객을 많이 받아서 여행으로 이제 돈을 좀 벌려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을 보면 뭐 한국, 일본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가는 국가들을 보면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깝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뭐 비자 등의 이런 장애 요소가 없어서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비자가 있었다 보니까 그 비자 발급받는데 시간과 절차와 그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체 관광으로 보통 가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가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 가까운 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많이 유치를 하면 또 이렇게 경제가 좀 잘 살지 않을까 이런 계산들이 이제 1차적으로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교적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미국 대선 전에 발표된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과거에 트럼프가 당선 시절 집권 시절에 중국과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을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관계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 중국과도 경제적으로는 가깝고 미국이랑도 가깝고 하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좀 더 연결고리를 강화를 해서 그 좀 지지대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사드 배치 전에는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렇죠. 사드 배치 이후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2018년도 베이징 특파원으로 갔을 때도 사드 배치 이후에 아주 최악의 경우는 지나고 그나마 좀 관계가 회복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그 중국에서의 한국의 문화가 많이 가려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보면 양국 간 정상 간 교류 얘기가 조금씩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또 양쪽 모두 이제 좀 관계 회복의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외교 쪽 상황을 보면 내년 11월로 예정된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열려요. 그런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통 이 APEC 경상회의를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내년 11월쯤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지는 얘기가 되죠. 그럼 시진핑 중국, 보통 이렇게 한 나라의 정상이 뭐 방문을 해서 그 관계 회복을 꾀할 때는 그 앞뒤로 순차적으로 관련된 조치들이 보통 취해지잖아요. 그런 조치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 비자 면제 이슈가. 그래서 이제 보면 과거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 사례가 사실 많지는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 회담 때 시 주석이 코로나가 끝나면 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번 말을 했었고 지난해 9월에도 한덕수 총리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사례가 없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이 중국 간 사례가 한 6차례 정도 돼요. 많군요, 네, 또. 차이가 좀 커서 이제는 좀 방문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 11월에 또 APEC 회의까지 열리니까 분위기는 좀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외교적이나 경제적이나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 비자 면제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지금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비자가 면제가 되면 이게 이제 갓 시작한 정책이잖아요. 향후 이제 파장들이 또 많을 거예요. 가장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은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엔화도 싸고 이래서 일본을 많이 갔는데 이제는 중국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태까지 아까 전에 일방적인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중국이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이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 비자를 면제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한국도 중국인들에게 비자를 면제를 해주는 게 어떻겠니? 이런 역지환이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도 뭐 내수 경제를 살리거나 관광적인 활성화 측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가장 핵심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불법 체류자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그 중국인들이 이제 여행으로 비자를 받아서 오지만 나중에 갱신을 안 하고 출국을 하지 않아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이렇게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국 비자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좀 더 쏠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업계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요. 그 비자 발급 비용과 시간 할애가 필요 없게 되면서 이제 중국 여행이 더 쉬워지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는 한국인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과거 비자 발급 받았던 그 비용과 사례들을 함께 봤더니 보통 여행을 갈 경우는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요. 네. 단수 비자는 뭐 3개월에 한 번 여행 갈 수 있는 이 딱 단수란 의미 담겨 있죠. 한 번 갈 수 있는 건데 비자를 발급받으면 비자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관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신청서를 내려면 한 2시간 정도 평균 대기를 해서 내야 된다고 해요. 가격이 한 4만 6천 원 정도 되고 발급 기간은 한 발급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한 4일, 영업일 기준으로 4일이니까 주말 끼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통들 한 일주일 정도로 잡는데 이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다 보니까 대부분 여행사에서 하는 대리 신청들을 많이 신청을 해요. 또 서류도 또 챙겨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비자 대행을 신청할 경우는 뭐 30일 미만 체류 3개월 유효기간 비자의 경우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닌 게 항공권이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항공권이 편도 10만 원, 20만 원
편도 항공권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걸로 따지면 아 비자 비용이 비싸네. 그럼 나는 안 갈래. 나는 일본을 갈래. 이런 한국인들이 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불편함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중국 여행을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보니까 그 아까 찾아봤는데 네. 그 발표나고 이틀 동안 모두 투어가에서 네. 예약률이 67%인가 늘었다고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갑자기 두 배 늘어난 건데 네. 그게 작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비자가 그냥 발급받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호주 같은 경우도 비자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면 바로 신청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신청한 지 한 1시간 이내에 허가 메일이 옵니다. 그럼 그거를 비행기를 탈 때 보여주면 통과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비자 발급 승인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일종의 통과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다 짧은 기간을 방문할 때는 사실 비자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이제 돈을 내면 지불을 하면 갈 수 있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직접 센터에 가서 서류도 되게 복잡해요. 보니까 어느 호텔에 묵을 것인지 뭐 항공권 복사본 등등 왜 방문하는지 심지어 이렇게 질문도 해요. 왜 방문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 때문에 좀 장애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없어지면서 여행업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 투어 이제 예약률이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항공사들도 지금 보니까 편수를 좀 늘리는 분위기예요. 최근에 나온 그 항공사 정보 보면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 오늘이죠. 7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중국 5개 노선의 특가 항공권을 또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 편도가 뭐 상하이나 뭐 연길 많이들 가는 뭐 정저우 이런 지역을 보면 편도가 10만 원이 안 돼요. 한 6만 원. 유류할증료 포함해서 6만 원, 7만 원 정도 선인데 제주도보다 싼 거죠? 물론 선착순이어서 이제 이것보다는 더 비싼 가격들이 예, 많을 텐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할인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항공 편수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8일부터 이제 인천에서 출발하고 중국 푸저우 노선에 주 3회 화목토 일정으로 신규 운항 또 시작하고요. 또 12월 1일부터도 이제 부산이랑 칭다오 맥주 아시죠? 네. 그 칭다오 노선 운항을 이제 옛날에는 코로나19 이후로는 하지 않았었는데 4년 만에 이제 재운항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매일 1회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자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네. 제가 2000년쯤에 이제 홍콩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홍콩은 좁고 사람도 많고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녁 먹으러 중국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중국은 그때만 지금보다 훨씬 그 심리적 장벽이 클 때라서 네. 야 저희 공산주의 국가인데 네. 나는 이쪽에 살고 있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저녁 먹으러 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차 같은 거 타고 한 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가서 이렇게 서울역 같은 역에 내려서 그냥 이렇게 그 종이에 이렇게 뭘 찍어주더라고요. 네네. 그게 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중국을 들어가면 그 비자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저녁 먹으러도 가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그게 그때 한 시간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그때 베이징에 있으면서 2020년쯤에 이제 홍콩 갈 일이 있어서 선전에 중국 선전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예. 심천 있죠. 네. 심천에서 홍콩까지 가는 열차가 또 뚫려가지고 15분이면 가더라고요. 예. 15분이면 가고. 고속철로 바뀌었나 보네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쉬워졌는데 갑자기 이제 심천 홍콩 얘기로 빠지긴 했는데 어찌 됐던 간에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까지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한국의 여권 파워가 좀 세졌다라고 또 그렇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권 파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권으로 우리 국민이 가진 여권으로 얼마만큼 다른 나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또 측정하는 예, 건데요. 그 해외 시민권 자문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가
최근 조사한 게 있는데 에디터가 생각할 때 해외여행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외여행객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뭐 지역이 몇 곳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사실은 그런 기사 같은 걸 쓰고 뭐 데스크에서 네. 알아서 한 190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헨리 앤 파트너스가 이제 올해 7월에 조사했을 때 이제 발표한 것으로는 평균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객이 전 세계 평균 111곳 정도를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조사가 됐어요. 이게 2006년도에는 58곳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사이에 10년도 안 됐죠. 10년 10년 좀 넘은 사이에 58곳에서 111곳이니까 두 배 정도 늘어난 건데 평균이 111곳인데 우리나라 여권으로 이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191곳입니다. 그럼 평균보다 훨씬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권 파워가 좀 세다라고 자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중국이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한다는 이번 발표 숫자는 빠진 수치예요. 그렇죠. 예. 이건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 측정할 때는 원래 이렇게 제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영국의 그 헨리 앤 파트너스가 올해 7월에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라는 거를 살펴봤더니 한국은 191곳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서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라 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입니다. 네. 싱가포르가 195곳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위는 좀 여러 곳이 있는데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이 다섯 나라가 192곳.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한 곳 정도 차이죠. 예. 근데 이번에 입국이? 중국이 예. 해 줌으로써 네. 올라가서 같아진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기간이 네. 내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라고 곳을 네. 박았기 때문에 이제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어서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디터는 이제 무비자로 가능하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을 좀 자주 가시는 걸로 최근에, 알고 있는데 네. 중국을 가게 된다면 뭐 어느 곳을 가고 싶으세요? 중국 아 어디가 딱 있지는 않은데 그 비단길 있는 네, 실크로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쪽을 안 가봐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실크로드 좋습니다. 실크로드도 좋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2월 지금 겨울이잖아요. 12월 네. 1월이면 중국인들도 많이 가는 그 중국의 하와이가 있죠. 해남. 하와이와 사실 조금 차이는 네. 큽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차이는 크지만 하이난 지역 이제 겨울에 가면 온도도 되게 따뜻하고. 네. 그리고 쇼핑 같은 것도 면세 정책이 좀 잘 돼 있어서 쇼핑하기도 나쁘지 않고 해서 한번 가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 보면은 중국이 최근에 한국에 좀 유화적인 이 제스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까 그 사드 이후에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파노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없어졌다가 한 2000 뭐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풀어주다가 올해 보니까 최근까지 8개인가를 국내 게임 업체가 중국에 서비스 할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작년에 9개인가 했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래 같이 가보자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네. 이번 비자 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영화도 이제 마동석이 네. 출연하는 이제 중국 영화에 이제 출연하는 걸로 제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와서 이쪽 문화 쪽에서도 좀 약간 핑크빛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약간 배가 아팠는지 보기가 좀 그랬는지 일본에서는 또 그랬다고 해요. 왜 우리는 안 해줘? 일본 주요 경제 단체가 이제 중국 당국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회복 국면이 될지는. 네, 오늘은 이 비자 면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백강용의 이슈백은 비자 면제에 관련해서 박선미 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